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요한은 열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깐요. 3년 반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이렇게 모여서 앉을 때가 되면 은 사도 요한은...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렸는지 손살 같이 가서 예수님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가까이서 살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깊은 경험 후에 한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한 말이고, 또한 말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빛에는 광명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들었고, 봤고, 만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원래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문. 이 말은 상당히 굉장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바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이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합이라 다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그 말씀 예수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비치시라. 이 말을 이런 배경에서 한 겁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러한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는 정신이 없는 자는 그 마음에 그늘과 어두움이 있는 것이며 그런 상태에는 빛의 그늘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계속 어둠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건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모든 빛줄기를 소중히 여기며, 이 빛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빛줄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추상적이에요.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도록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각과 신령한 교제를 배양하기를 온전히 힘쓰라.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아침과 같이 나타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면 아침빛 같이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여기 원만한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은 후에는 완전한 정오에 이를 때까지 원만한 광명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 이 어둠과 빛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으면 이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죽어버리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의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악의 세력은 의를 싫어합니다. 옆에 있으면 자기가 자꾸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옆에 의가 선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러했고 특히 종말시대에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면 빛의 자녀들이 살아있으면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을 없이 하는 것이 어둠의 아비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세상이 흘러가는 선악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종말에는 이것이 이 악이 선을 핍박하는 것이 극도에 달하게 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악이 선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절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보던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도 여러 차례 보셔서 딱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용이 말이에요. 용은 사탄이에요. 여자에게 여자는 교회입니다.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전부 다 가라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알곡이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수한 마음으로 선정하는 자들이 이 악을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핍박에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세상의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할 겁니다. 지금 제가 세상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흐름이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마침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격렬하게 박해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요한이 미리 말했습니다.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죽인다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믿긴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일서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자기의 정체를 들춰내는 빛의 자녀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심히 증오하고 핍박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장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받은 빛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제 빛의 속성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빛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햇빛의 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물론 밑에서 수분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것을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빛을 이용해 영양분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햇빛을 충분히 받은 식물은 잎의 색이 초록색으로 진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반면 햇빛을 잘 받지 못한 식물은 잎의 색도 연하고 줄기가 가늘게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빛은 식물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다. 식물의 성장은 빛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밀폐된 공간 속에 식물과 쥐가 있어요. 실험해 본 것이죠. 공기가 없는 밀폐된 공간이에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식물을 놓고 쥐를 한 마리 두면 쥐가 살아 있어요. 밀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밀폐된 공간을 우리 죄악 세상에 비유하자면, 이 죄악으로 둘러싸인 세상 안에서도 비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반대로 햇빛이 없는 밀폐된 공간, 빛을 차단시킨 밀폐된 공간 속에는 같은 식물과 쥐를 놓았을 때 쥐가 죽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죽는 겁니까? 빛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좀더 깊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니다 무엇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몸이 뭐좀 지쳐있을 때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약간 지쳐있는 상태에서 한 시간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요. 이 말할 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늘 경험한 것입니다. 지쳐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면 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다른 말을 한참 하고 나면 더 지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일전에 저희 집사람이 상당히 이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서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관절로 다쳐서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실 때 일주일에 두세 차례 가서 봉사하면서 마지막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갈 만큼 회복되는 과정에서 저희 집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계속 그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병원 다니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몸이 회복되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일장 일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은 이 사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비유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그런 뜻이거든요. 사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생명력을 가진 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두 말씀을 연결시키면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저 쉽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이뒷 배경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둠에 살다가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 살다가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시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기한 현상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그 빛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활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 시작하면서 예수를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빛은 숨겨진 것을 들추어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빛이 켜지면 들추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재에서 이제 뭐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다불 끄고 먼저 들어가서 자니까, 제 서재에 불을 끄면 깜깜해요.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침대 옆에 요만한 그 눌르면 불 들어오는 조그만 등을 하나 갖다 놓고, 제방 불을 끄기 전에 먼저 안방에 가서 그거를 딱 켭니다. 그럼 작은 불이지만요, 다 보여요. 빛은... 숨겨진 것을 들추냅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깜깜하죠? 저 속에요. 뭐가 있어요? 근데 꼼꼼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불을 켰어요. 근데 난 나오는 거예요. 꼼꼼할 때는 하나도 안 보이던 쓰레기가요. 불 켜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 죄된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오면요,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죄진 거 별로 없는데 왜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자기는 죄인 같지 않아는데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빛이 들어오면. 마음 속에 있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좀긴 성경절이지만 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인임을 깨닫고,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없고, 그래서 빛이 없으면 자기가 뭐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다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고 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된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 어지러운 방, 이 쓰레기들을 이제 다 치워내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깨끗하게 다시 고쳤어요. 이것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와 겉으로 드러난 죄된 행실을 깨닫습니다. 아까 전기불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 방에 불을 켜니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 했다고 가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치워진 리모델링 한 방도 얼마가 지나면 또 어질러져요, 안 어질러져요? 참 희한하게 어질러지더라고요 제 방에 이제 요만한 소파가 하나 있는데 1인용짜리 소파 그 옆에 탁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물건을 거기다 이제 가끔 올려놓는 거예요 급하면 거기다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어느 날 보면 그 조그만 탁자 위에 물건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치워서 깨끗하게 해놔요 근데 좀 지나면 또 생겨요 거기가 늘 깨끗하게 유지되는 방법은 거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진 게 보이면 즉시로 치워버리게 돼요. 청결하게 사는 방법은 어질러질 때마다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죄를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은 즉시 즉시 풀어 버려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남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에 또그 답이 나옵니다. 3장 2절 3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 인간이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뭐, 저도 역시 뭐,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타락해 본 경험이 있는, 아주 많이 타락해 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타락해 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된 마음. 죄된 행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드러나면 즉시로 깨끗하게 해결하고 사는 것이 재림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재림 성도는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어떤 사람이요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저 안에 거하신다. 왜 깨끗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죄를 깨달아도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깨달은 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이 요한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한 후에 대답으로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요한 1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모시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성에 보면 대박이에요. 불켜 가지고 대박아래 이렇게 감춰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이에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지 어둠으로 사는지.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난 교훈의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보려고 산상수훈의 책을 열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산상수훈이라는 책은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정로의 계단 산상수훈은 누가 읽어도 감동이 넘치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이것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산상수훈을 이렇게 좀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책 속에 두 권의 책이 들어 있어요. 이걸 아직 안 보신 분들은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한 귀조를 떼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설명이 감동적인지요. 이 관련된 설명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배워서 마음에 품으면 우리도 빛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재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흑암을 비출수 있는 빛이 한 줄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발산된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과 계속적인 접촉을 갖게 될 때, 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발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한 마디, 우리의 표정 하나 하나는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예수가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다좀 잘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 망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중간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잘못되면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 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사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세상에 오셨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 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성으로는 사람을 붙들어서 연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곧 주님의 제작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영광의 천사들은 그대를 통해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능력을 전달하고자 기다리고 있다. 인간 대리자가 맡은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때는. 세상이 그만큼 허락된 성령의 감화를 빼앗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빛도 안 나는데 빛을 내려고 길 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헌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빛을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에 근원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아까 보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여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원리예요. 치료하는 광선, 이 말씀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소망에 보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 기도가 가지고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계속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달라고 그거는 열성은 좋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고 진리를 심령에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도 그 결과와 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나타나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위에선 목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작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성경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그게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심령에 작용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태양광선이 식물과 접촉함으로써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작용하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고 작동할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두 성경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역시 사도 요한이 빛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제자인데 결론은 항상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명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민간의 힘으로는못 지킵니다. 육신을 좋지 않고 그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제가 자주 드리던 성경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실이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성령께서 지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으로 향하여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빛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따라 순종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